오늘 전반에 한 골로 리드하면서 또 후반까지 그냥 1-0으로 가져갔는데 일단 골 안 본 거에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고 또 승리를 지킬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일단 골은 골인데 일단 저는 저기 전주성에서 형들과 같이 호흡 맞추면서 또 열심히 뛰면서 골도 넣고 싶고 하고 싶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위한 도전이라 생각하고 또 과정이라 생각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뭐 상대 뭐 침투나 뭐 상대 전술에 따라서 수비 형태나 공격 형태나 여러 가지 준비 많이 했었고 또 준비한 것이 또 잘 돼서 또 끈끈하게 1-0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뭐 지금 이제 여름인데 더워도 항상 와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A팀이나 또 B팀에서 또 성장해서 A팀에서 또 좋은 선수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. 열심히 노력해서 또 형들처럼 또 전북현대에 걸맞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. 일주일 전부터 그 코치님이 말해주신 대로 잘 준비해서 그래도 좋은 전술로 잘 이긴 것 같습니다. 초반에는 저희 코치님이 주문하신 대로 잘 됐는데 마지막에 체력이 떨어져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아직 부족하지만 더 노력하고 코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더 노력하고 해서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초반에는 안 좋은 경기력으로 많이 태도했는데 점점 경기력도 좋아지는 것 같고 시즌 끝날 때쯤엔 더 좋은 경기력으로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